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내일 오전 9시면 디아블로 이모탈의 첫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되는데요. 출시 이후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현재 이미 양대 마켓 차트에서는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유저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업데이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그나마 남아있던 코어층까지 전부 이탈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정말 이모탈의 처음이자 마지막 패치가 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패치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이전 인터뷰와 공지 내용들을 통해 지금부터 간단하게 미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모탈은 배틀패스의 시즌 주기이기도 한 약 한 달을 기준으로 신규 업데이트를 적용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여기에는 신규 스토리와 신규 던전, 그리고 신규 직업과 지옥 성물한 보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미 지난주부터 두 번째 신규 레이드 보스인 피타스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번엔 새로운 투쟁의 근래 시스템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현재의 클랜전 양상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로 당연히 배틀패스가 갱신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배틀패스 상품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예전에 공개되었던 대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피해 서역단 컨셉의 새로운 꾸미기 스킨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시즌에선 제피고원 묘지 컨셉,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둠 숲의 피해 서역단 컨셉이 공개된 만큼 아마 배틀패스에 포함된 스킨들은 이모탈의 지역별 컨셉으로 하나씩 공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최근 레딧에서 커뮤니티 매니저가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배틀패스와 기능 및 버그 수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러한 신규 콘텐츠의 양이 다소 빈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직업 변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건 역시 일단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 공지에서는 얼마 후 패치라는 다소 애매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 직업 변경 시스템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이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또 한 달을 버텨야만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쳐 이탈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만약 이 직업 변경 기능이 바로 적용된다면 그래도 미리 꼭 알아두실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일단 직업 변경 시 새 직업에 맞는 아이템들은 처음부터 다시 수집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장비는 기존 직업 귀속으로 여전히 보관되기는 하나 현재 좋은 품질의 전설템을 확보하신 상태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의 아이템을 다시 파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세트템 같은 경우에도 툴팁 하단을 보시면 현재 직업 전용으로 귀속된 상태로 표시되는데 이게 직업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귀속된 건지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만 직업 변경을 결심하셨다면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그들 역시 한 직업에 집중하는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복자 진행도와 호라드림의 그릇, 또 지옥 성물함 등 클래스와 무관한 스펙들은 그대로 이전된다고 하며 또 이 직업 변경은 무료로 가능하고 다시 이전 직업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직업에 불만이 있고 또 장비 역시 제대로 맞춘 상황이 아니라면 이 직업 변경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직업 변경에는 약 2주 에서 한 달 정도의 쿨타임을 둘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배틀패스 업데이트 주기에 맞춰 약 한 달 간격으로 하는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추가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전 공지에서 서버 이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 역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꼭 이번 업데이트는 아니더라도 차후에 이러한 부분이 공개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번 업데이트에서 확실하게 예정된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이동 및 공격 관련 문제들을 개선한다고 하며 특히 PC버전의 컨트롤러 문제와 이동 공격 문제, 또 마우스 커서 가시성 문제, 그리고 채팅 및 각종 UI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아이템 획득 제한 히든캡이 최근 개선되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아마 출시 이후 논란이 되었던 여러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픽스 역시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이 시즌에선 여러분의 지갑을 수호하세요. 뀨!